갑작스럽게 가슴에 묻어야 될 사람, 묻어야 되실 분이 있는데 이뻐, 젊은 여자, 딸. 근데 가슴에 한해지고 원해지는 것도 엄마도 마찬가지. 그치? 근데 엄마 이모야 너무 울어. 아직 죽은 지 실감도 안 난데. 어지러워. 속도 메슥거리고 너무 어지러워. 엄마 보고 싶어. 난 욕심도 많고 꿈도 많았어. 엄마 무서워. 무섭어. 무섭다고밖에 안 해. 이모야가 무섭다고밖에 안 해. 수연이 지금 그럼 어디 있어? 엄마가 이 이모야를 위해서 정성을 들여주셨는데 이모야 아직 못 올라갔어. 근데 이 이모야를 엄마 이 이모야를 어떻게 했어요? 왜 이렇게 몸이 뜨거워? 어? 화장했어. 몸이 너무 뜨거워 이모야 엄마. 그래서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서워. 내가 지금 귀가 너무 멍해요. 그러니까 이 이모야는 엄마 그걸 원했던 게 아니야. 갑작스러운 죽음이니까. 근데 엄마도 가슴이 안 잊었는데 이 이모야도 한이 많이 져 있어. 너무 불안해서 내가 몸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는 수연이가 부처님 옆에서 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엄마 나는 가족한테 엄마 보고 싶을 때도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위에 또 있어요. 네. 이 위에 있어요. 네. 응? 네. 자매끼리 자매죠? 네. 언니죠? 응? 언니하고 많이 의지를 했었어. 서로 조금 질투는 했어도. 네. 응? 언니 보고 싶어도 못 가고. 엄마 나는 갈 수가 없고. 미안해. 머리가 너무 아파. 머리가 지가 너무 내려 엄마. 엄마 건강해야 돼. 이렇게 전해주래. 엄마 건강해야 돼. 난 항상 엄마가 걱정이야. 엄마 수연아 미안하다. 어떻게 해줬어 엄마가. 난 지금처럼 그렇다 마음이 미안해. 엄마 나 조금만 병원에 빨리 갔더라도. 그러게. 엄마 나 조금만 병원에 빨리 갔더라도. 늘 건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아예 못했지. 정말 미안해. 내가 지랄이니까 진짜.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수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엄마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바로 따라 들어왔는데 선생님이 그걸 봤어.
엄마. 엄마 옆에는 그 이모야, 이쁜 이모야가 아직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엄마가 보면 엄마도 한 번씩 흔들흔들해. 엄마도 조금씩 한 번씩 보면, 한 번씩 엄마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가슴이 답답함도 느껴지고 가슴을 묻어야 되니까. 근데 엄마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머리에 어지러움증이 느껴지면 빨리 병원 가셔야 돼요. 왜냐면 이 집에는, 엄마 집에는 바로 또 차고 내려오신 할머니가 계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매번 이렇게 비시던 할머님, 그리고 엄마 집에도 보면 엄마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엄마도 보면 엄마도 가서 절에 가서 엄마도 절하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엄마는 항상 가족, 응? 내 자식. 그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엄마도 절을 하고, 어? 엄마도 다 이렇게 하는데, 엄마가 보면,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 내 탓으로 돌려. 응?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한 번씩만 어디 가서 감 팍 찌르고 싶어. 엄마 보면 내가 여기 뛰어나가서 감 막 찌르고 싶어. 가슴에 엄마는 너무 담아놓은 게 너무 많아. 나 진짜 여기 우리 집 앞에 나가서 감 막 찌르고 오고 싶어 지금. 그러다가 엄마가 쓰러지겠어. 엄마가 지금 보면 몸이 한쪽으로 기우는 거, 기울어 자꾸만 이렇게. 그게 뭐냐면 엄마가 지금 그렇게 아픈 게 아니라, 몸을 한쪽으로 기울어서 엄마가 쓰러진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정신력으로만 지금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누구랑 담소를 하고 누구랑 이야기를 하고 막 이리저리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해도 집에 들어오면은 엄마가 한 곳이 뭔가가 빈 것 같고, 엄마 집에 들어오면 한숨만 내쉬고 어쩔 때는 멍하게 한 곳만 바라보고 있고, 엄마 건강해야 된대. 엄마 건강해야 된대. 자꾸 그 얘기만 해. 엄마 건강해야 되고, 엄마 좀 많이 먹어. 엄마가 마음에 짐을 내려놓으셔야지 엄마도 하루하루 행복함으로 살죠. 응? 근데 이렇게 죽은 우리 쪽에서 망자라 하거든요. 망자가 이렇게 먼저 차고 오실 때는 그 망자도 한이 많고, 제가 봤을 때 갑작스럽게 이별의 통보도 없이, 응? 갑작스럽게 갔던 것 같은 건데, 너무 자기가 원하지도 않고, 엄마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어쨌든 자기의 유언은 못 들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한 건데, 그 자체가 너무 무섭고 뜨겁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돌아가신 지 이렇게 세월이 몇 년이란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자기가 죽은 거 실감은 못 느끼고. 저도 실감이 안 나요. 그 엄마가 자꾸 그거를 정신을 차리셔야지. 이 아가야를 위해서 엄마도 정성을 많이 들였다마는 이 아가야가 자체가 엄마를 맴돌고는 있어요. 근데 다가갈 수가 없다는 거지. 응? 우리 집에 오셨을 때, 들어오셨을 때는 저는 못 봤는데, 엄마가 저희 할머님 전에 딱 들어오는데 딱 따라 들어와.
응? 그러니까 내 곁에서는 길을 잘 열어드리고, 응? 이 망자가 편히 있도록 우리는 산 사람들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죠? 응? 죽어서라도 편안하게 있고, 응? 저승을 가더라도, 저 위에 하늘로서 가더라도 행복하게 있는 게 우리의 산 사람들의 바람이잖아요. 바람이고. 근데 이 아가야 같은 경우는 그러지는 못해, 지금. 응?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한테 잠깐 실려서 자기의 할 말을 하고, 제가 여기서는 다 모든 걸 다 싫지는 못해요. 지금 저도 애동이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하고 싶은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엄마한테 주저없이 살아생전에도 주저없이 얘기했던 부분들, 서로 조금의 부딪힘은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하고는 담소 부분 같은 것도 나누고 했었던 내 딸인, 엄마의 딸인 것 같아. 응? 엄마가 지금은, 엄마, 내가 엄마를 봤을 때는 엄마가 지금 어떤 거를 하셔도 뭐를 하셔도 집에 가시면 아무 하루에 일과에 보람이 없어. 엄마가 보면. 네, 그건 맞아요. 응? 밖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어? 막 이렇게 해서 집에 들어가면 엄마 멍해. 응? 한숨을 왜 그래 쉬셔? 뭘 하시다가도 우리 동자가 보여주는데 엄마 뭘 하다가도 울어. 근데 그게 찾아드는 게 조금은 찾아들었다고 하더라도 엄마 아직도 그러고 있어. 그나마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가 그나마 숨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맛있는 걸 먹든 보든 예쁜 꽃을 보든 항상 생각이 나니까, 맨 먼저 떠오르니까. 그래도 엄마가 마음에, 할머니가 마음에 넣어야지. 할머니가 마음에 넣어야지. 이쁜 이모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있는데, 할머니가 마음에 못 넣는데 이 이모야가 어디를 가? 할머니가 못 넣고 계속 가슴으로 부르고, 응? 근데 할머니가, 어? 할머니가 어디 가서 절하고, 저기 가서 절하고, 이모야한테 때문에 절하고, 좋은 데 가라 하고,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 할머니가 못 넣고 있잖아, 지금. 지금까지도 할머니가 못 놓고 있는데 어떻게 이 모야가 이쁘게 가라고, 이 모야 보고 어? 거기 가서도 편안하게 있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할머니 그건 안 되는 거야. 할머니는 보면은 또 보면 할머니는 보면 생각을 하면 한 가지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다른 생각도 하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니까 할머니가 더 답답하면 좋겠어. 할머니 가슴을 보면 할머니 답답해 죽겠어. 어떨 때는 가슴이 그냥 할머니 누가 와서 여기 뻥 뚫어줬으면 좋겠어. 할머니 좋아. 할머니 내년에도 좋아. 할머니를 보면 할머니는 좋은 게임원이 많은데, 할머니 좋게 열렸는데 할머니 단 한 가지잖아. 할머니 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었어. 맞아요. 할머니 작년까지는 되게 힘들어. 올해 조금씩 숨 후 쉬는데, 또 요 올해 지나고 나면, 요번에 지나고 나면은 또 더 후 이렇게 쉬어지는데, 할머니가 그거를 할머니가 맡고 있어. 지금 할머니 자체가 할머니 똑똑한 사람이야. 저 안 똑똑해요. 뭐가 안 똑똑해? 할머니 똑똑한 사람이야. 내 자식 저렇게 보냈는데. 할머니 또 그러니까 봐봐. 할머니는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 때문이지 뭐 얘기야 뭐 하다가도 무슨 일이나 내 때문이지. 할머니 그거는 좋은 마음인데
근데 지금 할머니는 할머니가 할머니를 완전히 막 계속 할머니를 찍고 이제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그때 이렇게 해줬으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내 마음은 내가 들린 내가 나 하고 싶은 말 다 할 거야. 할머니가 그때는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해줬으면 이렇게 해줬으면 뒤늦게 후회하면 뭐해 할머니. 응? 그러게요. 뒤늦게 후회하면 뭐하냐고. 근데 왜 이제 와서 그리워해? 나는 그게 화나 할머니한테. 그때 분명히 이 이쁜이 모양은 그때 분명히 살 수 있었단 말이야. 그때 뒤늦게 이렇게 와가지고 할머니 오는 거 보니까 나는 화가 나. 내 말이 틀려? 맞아요. 모르겠어. 나는 우리 할머니가 지금 보여주는데 할머니 그때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내 친구처럼 이렇게 스님복 입은 사람도 막 뭘 하고 있는데 딱 그 스님도 화가 나. 스님하고 또 어떤 할머니하고도 보이는데 그것도 화가 나. 응? 이모야 때문에 해준 이 이모야 때문에 엄마가 어? 엄마는 빌고 있으면 뭐 해? 엄마 혼자만 빌고 왔어. 엄마 혼자만. 그니까 이 이쁜 이모야가 울고 있지. 엄마는 좋아. 내년에도 이게 엄마 나쁘다는 게 숨이 이제는 더 쉬어진단 말이야. 왜 우는지 모르겠네 진짜. 죄송해요. 우리 애기씨는 나오는 말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저도 이제 나오는 말 그대로 뱉어야 되니까. 우리 애기씨는 정리가 애기씨다 보니까 그래도 똑똑한 애기씨니까. 근데 애기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엄마. 엄마 같은 경우는 정말 진심으로 빌었는데 뭔가가 지금 꼬였어요. 응? 그리고 이 저기 망자분 같은 경우는 엄마 그 아까 저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이 뜨거워가지고 뜨거운 거 막 이런 거 막 열나고 막 이런 걸 좀 자기도 싫어했나 봐요. 응?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는 엄마가 조금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 기준님. 네, 지금 그래도 그나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네. 응?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많이 내려놓겠다고 네. 하시지만 그래도 네. 내 자식이다 보니까. 네, 자식이다 응? 보니까 정말 교복 입은 학생만 봐도 생각나고 사실은. 눈만 돌려도 생각나고 그 제가 이 다음에 저 세상에 가게 되면 그때 꼭 만나자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 말을 하셨기 때문에 이 이제 망자분 같은 경우는 엄마 걱정을 먼저 앞섰던 아가시고 아가야고 응? 그러니까 엄마 건강해야 돼라는 말은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딜 가셔서 뭘 하고 막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하신다고 해도 우울증이 항상 따르고 지금 응? 그럴 것 같아.
집에 가면은 얘 지금은 기준님이 좀 덜 한다지만 그래도 또 한켠에는 또 한숨을 쉬면서 또 생각이 나고 어쩔 때는 보시면 기준님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냥 또 지금 작년에는 진짜 기준님 작년까지 힘드셨는데 그래도 올해부터는 또 순정이 좀 트이는 형국이시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지만 응? 내년에도 이제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2020년도에도 기준님 같은 경우는 근데 기준님 같은 경우는 어쨌든간 저쨌든간 욕심 없이 사시는 분이시잖아 그죠? 주어진 것만으로 생각해서 그 주어진 안에서 기준님이 어떻게 간추려서 나가서 기준님은 거기에 만족하고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 할머니께서 얘기하시는 말씀이 네. 응? 성격도 곧다 하시고 네. 응? 그러니까 이제 근데 기준님 그거는 한 가지는 해주셔야 돼 이 따님을 위해서라면 이 따님은 말 그대로 저도 이제 방송에서는 저도 방송이든 뭐든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지만 진호기는 해주셔야 돼요 응? 진호기를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응? 그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진호기를 해주셔서 이 망자분을 만나셔서 마지막에 한을 푸시고 망자님 망자분하고도 한번 마지막에 만날 기회를 접하셔서 좋은 곳으로 왕생 극락하시게 해주시는 게 그게 답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야 기주님도 정확하게 기주님도 뭐 어떻게 정성을 들였다지만 정확하게 만나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응? 진호기를 한다고 크게 응. 하기는 했어요. 응. 크게 하기는 했는데 저도 그게 이게 정말 우리 딸인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나보지 못했다잖아 우리 할머님께서 예. 그죠? 그러니까 그 같고 그 진호기라는 것은 망자의 한 또 풀고 본인의 이제 조상님의 오셔가지고의 한 또 푸는 자리인데 말 그대로 저희는 망자님을 실어서 저희가 전해주는 말씀이다 보니까 그거는 기준님이 느끼셔야 돼요. 이게 우리 딸인가 아닌가 이거 아 우리 딸이다. 응? 그래서 지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응? 정확하게 뭐 저희가 봤을 때는 크게 하셔도 어쨌든 간에 아까 우리 애기씨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지만 기준님도 마음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또 다른 데서 또 하라고 해서 또 옷을 사서 또 했는데 하신 분들은 다 이제 다 그렇지 다 좋죠. 그치 옆에 그치 잘 있고 좋은 데 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 눈에 보일 리가 없잖아 이렇게 가슴 아프게 여기 오셔가지고 따라 들어오셨고 엄마 나 잘 있어. 엄마 때문에 뜨뜻한 밥 먹고 잘 있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벌써 울면서 찾아오지는 않아.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러니까 나한테 보여준 거야. 내가 잠시 나한테 싫어서. 그게 말이 틀린 말은 없었잖아요.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로에 대한 판을 푸시고